안녕하세요. 찬양이 아닌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것이 처음이네요. 많이 쑥스럽지만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용기 내서 들어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곳에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는 구독자 1,000명이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저에게도 드디어 녹음용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으로 주신 찬양을 소장용으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원하시는 분들께 녹음한 찬양을 한두 곡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녹음을 해서 드렸는데 이게 핸드폰 녹음이라서 잡음 소리, 주변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핸드메이드 스타킹 팝필터를 동생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들고 팝필터를 들고 두 개를 같이 들고 녹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팝필터를 샀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영상을 올린 이유, 드디어 저에게도 진짜 녹음용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지만 이렇게 녹음용 마이크까지, 처음에 음악의 음도 몰랐지만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만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쭉 양육해주신 김마리아 목사님이며 또한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이번에 올릴 찬양은 이 마이크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검색창에 연드보라 2020 검색하시면 제 채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전도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됐네? 사랑합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머리가 너무 커요.